호라! 안녕하세요. 오늘 그 호텔이 공실이어가지고 오늘 호텔 청소는 안 하게 됐죠. 하루 쉬는 날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겸사겸사 기장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펜션에 왔고요. 한번 바다 보실래요? 존나 예뻐요. 네, 이렇게 왔는데 뭐 바로 물에 들어가야지.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. 짜잔! 갈아입었고요. 바로 선크림 발라야겠지? 이게 뭐지? 이게 이제 바디? 이게 뭐지? 이게 얼굴. 이게 얼굴이래요. 우리 TD 형 선크림인데 발라볼게요. 뚝배기! 왜 이래요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잘 나와요? 새 거야? 새 거지. 아까워라. 처음 썼구나. 워터 프루프래요. 여기 거울이 있는데 그 TV에다가. 아. 거울이 있어요? 이렇게 많이 발랐어? 와. 자, 발랐고요. 이게 또 나무가 탈 수가 있어가지고 호텔도 아닌데 청소라고. 이게 몸 이렇게? 자, 이 옷 입고 또 이렇게 물놀이 할 생각하니까 바이톤 호텔이 생각나네요. 나 이 옷 입고 했었는데 그죠? 얼마 전에 바이톤 호텔 사장님 딸이 댓글 남겼어요. 신기해요. 진짜지? 왜? 이거 우리 아빠인데 이러던데? 부럽다. 자, 발랐고 바로 가보죠. 안녕. 안녕하세요. 구명조끼 샀어요. 신발도 샀어요. 네, 들어가서 올 건데 형 저거 보여요? 존나 웃기지 않아? 같이 온 형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뭐예요? 힐링 포인트다. 아, 저기 약간 바다 표범 거인 한 명이 이제 발 존나 길어.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이제는 뭐 촬영 생각하지 말고 놀자고요. 물놀이 했으니까 바베큐 먹어야겠죠? 불 붙이고 있거든요. 와, 이거 재밌네. 와, 근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튄 게 없었거든요? 엄청 튀네. 아유, 바베큐. 우와, 고기도 봐봐요. 짜잔. 어우, 쉽지 않네요.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, 그치? 태울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. 이게 삼겹살이라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활활 그냥. 어때, 이 아이템 어때요? 좋죠? 네, 이게 먹다 보니까 정신 못 차려서 벌써 근데 1차전 끝났거든? 이제 2차전 갈 거니까 시작해 하지 마세요. 소주도 한 잔씩 하고. 오늘 그래도 물놀이도 하고. 아, 오늘 너무 힘들겠지. 바다 물놀이도 하고 끝날래로 이렇게 바베큐까지 먹고. 이 뒤로는 지방여행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